일요일 환자 1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피휘로 생긴 한자어들 이런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휘란 말을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직도 접해보지 못한 분도 있는데 어떤 글자를 피해서 그러한 글자를 만들면 안 된다 이런 것을 피휘라고 합니다. 피한다는 것이에요. 휘를 피한다는 것인데 특히 임금님이 쓰는 이름 같은 게 있으면 그 글자는 이제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막 다른 것을 얘기하다가 임금님 이름이 툭툭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잘못하면 목이 달아나거든요. 그래서 임금님 이름 때문에 만들어진 낱말들 또는 지명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글자에 그렇게 구애를 받지 마시고 막 그냥 좀 일종의 상식이다 생각하시고 또 재미다 생각하시고 보면 어떨까요? 피휘란 말은 피할 피자 이제 끓일 휘자인데 휘로 쓰인 글자를 사용하지 않는 관습이다. 그러면 휘가 무엇이냐? 휘는 막 글자를 보면 끓일 휘라고 하는데 뜻은 높은 사람의 이름을 휘라한다. 성인의 이름이라든지 뭐 공자님 같은 성인 그리고 군주 왕의 이름이라든지 우리가 잘 알지만 예를 들어서 정조 임금은 이산이라 그랬죠. 이 산자 들어가면 안 된다. 뭐 대대로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친하게 잘 아는 이산 또 당나라 저기 당태종 이세민이 때문에 또 변한 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어른의 생전의 이름을 이르는 말을 휘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휘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었는데 나중에 임금이 된 양반의 어떤 이름자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지던 글자들이 막 바뀌는 거예요. 네, 요즘은 생각할 수 없죠. 네, PRP는 이렇게 임금 벽자를 알면 좋죠. 임금 벽 상당히 어려운 거지만 많은 글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알아야 됩니다. 착받침은 이제 간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피해 간다. 막 우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임금 벽이라는 글 자체가 좌우로 이렇게 퍼진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도망간다 또는 피한다. 끓일 휘는 이제 글자가 복잡하지만 말씀은 그리고 다룸 가죽입니다. 이것도 부수자죠. 부수자 공부 열심히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발음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끓이게 되고 피한다. 그리고 어른들의 이름을 특히 왕의 이름을 피해서 쓰지 않는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사례가 좀 됐는데 그 전에 상식으로 알아야 될 게,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느냐? 국휘라는 게 있습니다. 나라 국자를 써서 임금의 이름을 피하는 것, 그것이 국휘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인 경우에는 7대 위까지는 그 같은 이름자를 다른 글자를 못 쓴다. 왕인 경우에는 5대 위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가휘다. 집가짜 써서 집안 조상의 이름을 될수 있는 대로 피한다. 조상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 옛날에는 아주 금기가 됐죠. 그리고 성인휘다. 성인의 이름도 피한다. 물론 자기가 이렇게 아주 존경하는 성인이어야 되겠죠. 원휘, 원수. 원수의 이름도 이거 입에 입 밖에 놓지 않는다. 막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글자로서 피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다른 글자를 쓴다. 대자 소리가 같거나 비슷한 다른 글자로 대체해서 쓴다 이렇게 되죠. 네. 두 번째는 결자라고 해서 이제 결은 빠뜨린다, 결석할 때 하는 그런 결인데 뺀다는 것이에요. 이 피해 글자를 피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예 다른 글자로 바꾸지 않고 그것을 공란으로 놔두는 것이죠. 쓰지 않고 공백으로 남기는 걸 결자라고 한다. 그리고 결획 획을 빠뜨린다는 것이에요. 피할 글자에 한 획을 줄이는 거예요. 주로 보면 마지막 획을 긋지 않는다. 막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일일이 다할 수는 없고 그냥 어쨌든 피해야 되는 글자가 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가 옛날에 있었다는 것이죠. 네, 상당히 이제 쭉 사례가 있는데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알던 것이 아, 이렇게 생겼구나. 막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진시황을 보면 진시황의 이름이 영정이었어요. 영자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저것을 쓰는 글자가 별로 없었겠지만 정자인 경우에는 이 안에 발을정자가 들어갔다. 발을정자 쓰지 마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1년 할때 1월, 2월, 3월 할때 첫째 달을 정월이라 하지 않습니까? 정월. 이 정자 쓰지 마라. 우리 황제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정사정자에 들어가 있다. 같은 글자가 아니지만 여기에 하나의 부수로 들어가 있으니까 안 된다. 이래서 단월이다. 단은 이렇게 처음이다, 끝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단월이다. 요즘은 이제 안 쓰죠. 망해버리고 나면 이제 안 쓰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면, 아, 그거는 옛날 왕조는 모르겠다. 우리는 새로 쓴다. 왕조가 살아있는 한그 전통은 지켜지겠죠. 한나라 고조가 이제 유방이죠. 유방. 유방의 방자가 이 나라를 뜻하는 방이었어요. 나라. 우리가 보면 나라 할때 우방이다. 우방국가. 그렇죠? 또 세계 만방.
세계 만방은 세계 만국을 얘기해요. 합방, 뭐 이런 말도 있었죠. 그리고 연방이다. 영국 연방이다. 그리고 맹방이다. 우리 아주 맹방이다. 지금 보면 상당히 방자가 많이 씁니다. 나라라는 뜻으로. 그런데 예전에는 나라 국보다 나라 방을 더 많이 썼어요. 지금은 나라 국자를 더 많이 쓰죠. 이러한 글자들은 아직 방이 남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국어로 바뀌었어요. 이 이후에. 그래서, 이렇게 방을 전부 국어로 바꿨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나라의 경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유계자예요. 개. 걔는 열다, 계몽한다 할때 열계예요. 그래서 24절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아는 경칩이라는 게 있죠. 이제 봄이 따뜻해져서 이제 동면하고 있던 동물들이 이렇게 개구리도 튀어나오고 다 튀어나오죠. 원래 이것이 계칩이었다는 것이죠. 열계자예요. 원래 이름이 계칩이었는데, 한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휘가 개다. 이래서 계칩으로 쓰면 안 된다. 경자로 바꿔라. 이래서 경칩을 해서 지금도 일반적으로 경칩이라고 하고, 물론 계칩이란 말을 써도 됩니다. 또 쓰는 경우도 있고요. 한나라 이제 문제에 보면 이제 휘가 유항이었어요. 항. 항자가 보면 글자는 똑같지 않은데 항아라는 게 있죠. 중국의 전설입니까? 달에 산다는 선녀를 항아라고 하죠. 항아. 항아였어요. 글자는 다릅니다. 사실은 앞에 변이 다르죠. 그렇지만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상아로 바꿨다. 상. 상아. 항아를 상아로 바꿨다. 그래서 상아란 말도 지금도 쓰고 항아란 말도 쓴다. 근데 이 상아는 상아라고 할 때는 상으로 읽어도 되고 항으로 읽어도 된다. 이렇게 되죠. 사실은 바뀌었는데도 발음을 글자는 바꿨지만 발음은 그대로 가지고 지금까지 남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진나라 이제 민재 우리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보면 사마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읍도 보면 그 당시에 그 남경이라는 수도를 건읍이었는데 이 읍자도 이 민재의 휘와 발음이 또는 글자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발음이 겹친다. 이래서 건읍으로 하지 마라. 강으로 해라. 해서 건강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진나라의 세종은 또 사마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서성사자가 이제 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서성사자가 들어가서 쓰던 경사란 말이 있어요. 경사. 서울을 얘기합니다. 서울을 경사라고 했어요. 서울 경자, 서울 사자예요. 서성이란 뜻도 있지만. 그래서 경사란 말을 쓰지 않고 도읍이란 말에 도자를 써서 경도. 예, 경도를 서울이란 뜻으로 썼다. 물론 지금도 뭐 일본에 가면 일본의 교토도 이걸로 쓰죠. 그리고 막 이렇게 쓰면 당연히 교토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서울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뜻하는 사자가 도자로 바뀌었다. 지금도 이제 이렇게 더 많이 쓰죠. 요즘 경사란 말은 잘안 씁니다만 음란한 뭐 중요한 낱말입니다. 당태종은 상당히 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왕의 이름을 쓰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왕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글자를 씁니다. 아주 일반인이 쓰지 않는 정말 사전 저 구석에 있던 것 또는 뭐 새로 만들어서 쓴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외자를 많이 썼어요. 이름 두자 쓰면 비유해야 될 글자가 더 많아지니까 배가 되니까 될수 있는 대로 외자를 썼는데 예를 들어서 전통 왕조가 아니고 이제 새로 나라를 세웠을 때는 새로 나라를 세워서 왕이나 황제가 되기 전에는 평민, 뭐 일반인이었죠. 일반인은 일반 이름을 썼어요. 그러다 보면 주로 쉬운 글자를 많이 쓰죠. 그래서 그의 아들이 또두 번째, 세 번째 왕이 되면 옛날에 처음에 지은 이름은 보통 이름이었다. 그러면 보통 글자가 많다 이거죠. 당태종도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당을 세우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제 왕가의, 이제 황족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제가 되다 보니까 이 세자와 민자, 이렇게, 황가가 되기 전에 지은 이름이 남아있으니까 이 세자와 민자가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바꾸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새라는 것은 한 세대라는 것은 30년을 얘기하죠. 그래서 나로부터 1대, 2대 올라간다 할때 우리의 뭐몇 세조 뭐 이렇게 할아버지를 따질 때 30년 단위로 해서 새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물론 한 세대를 30년 하는데 그 새를 전부 대로 바꿔라.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세를 못 썼어요. 근데 당나라가 망하고 나서는 이제 없어지고 나서는 세자도 가지고 같이 썼어요. 그래서 세도 쓰고 대도 쓰고 해서 지금 세대란 말이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절세가인이라는 낱말이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이때 세자,
안 된다. 우리 태종 황제의 휘에 있는 글자도 안 된다 해서 절대가인으로 바꿨다. 절대가인이라는 말도 쓰고 절세가인이라는 말도 지금도 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왕조에 보면 이렇게 조정에 예를 들어서 육부다 하면 뭐 이조, 호조, 뭐 예조, 형조 뭐 이런 그 이호예명 형공 이런 게 있는데 그때 지금은 이제 호부란 말을 일반적으로 씁니다. 우리 조선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이제 뭐 글쎄 고려는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려도 그랬겠죠. 당태종이니까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했으니까 이제 어쨌든 이때 중국에서도 그때 민부였어요. 백성민자를 써서 했는데 세민에 들어가니까 민자 쓰지 마라 해서 호부가 됐다 이게. 지금 호부 또는 호조라는 게 당태종 때문에 이렇게 바뀐 그런 명칭이다. 그러면 이제 불교에 보면 이제 관세음보살, 그렇죠? 보살은 있는데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들어주는 이제 보살님이다 이런 뜻으로 볼수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세자가 들어갔다. 안 된다. 그럼 세자를 빼자. 그래서 관음보살, 세자를 빼고 지금도 관음보살이라고도 하죠. 관세음보살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예 또 관자재보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 당태종 이세민 때문에 바뀌고 또 남아있는 말들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당고조, 이세연, 당태종의 아버지죠. 자, 이연이라는 사람이 이 못년자를 썼어요. 못이다. 그런데 우리 고구려의 이제 재상이 막리지, 대막리지 연개소문이 당나라하고 또 고구려하고 특히 연개소문하고는 상당히 안 좋았죠. 그래서 연개소문을 굉장히 미워했겠죠. 미워하지 않더라도 이제 휘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연개소문을 연자를 중국의 사서에서는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천개소문으로 바꿨다. 이게 이제 못년자, 샘천자니까 아마 뜻이 비슷하고 이래서 천개소문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당나라의 사서에는 다 그렇게 썼다. 그것을 삼국사기,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쓸때 그대로 가져와서 삼국사기에도 천개소문으로 있다. 사실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연구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시인 도연명, 도연명도 연자가 있다. 안 된다. 도천명으로 해라. 또는 도신명으로 해라. 네. 벌써 전에 죽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것도 다 국휘가 되겠죠. 국휘. 근데 당나라의 시인 두보의 그 아버지가 이름이 두의 한자였어요. 쥘 한자, 한갈 한자. 그래서 두보는 그 자신의 시문에 한을 절대로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가휘라고 할수 있겠죠. 집안의 어른의 이름을 쓰지 않는다. 그런데 이 한자라는 것은 사실은 시문을 만들 때꼭 필요하고 상당히 중요한 글자인데도 이걸 절대 쓰지 않고 문장이나 시를 만들었다. 그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오면 이제 강희제가 있는데 이때는 휘가 이제 현엽이다 이거예요. 현엽이다. 그래서 현자 때문에 그때 북경의 그 자금성의 북쪽 문이 현무문이었다. 현무. 그렇죠? 우리가 사신도를 보면 북쪽은 현무라고 하죠. 그래서 북쪽은 현무다. 동쪽은 뭐 청룡, 남쪽은 주작, 서쪽은 백호, 북쪽은 이제 현무 이런데 문 이름이 현무문인데 현자에 걸린 거죠. 휘에. 그래서 신무문으로 바꿨다. 신무문으로. 자, 근데 막 이것까지는 중국에서 했는데 우리나라 경복궁을 만들 때 조선이 들어와서 경복궁을 만들 때 지금 경복궁과 청와대 쪽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이제 신무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 이것 때문에 썼다라는 자료는 없습니다. 단지 신령한 어떤 그런 현무의 문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대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청나라니까 경복궁을 만들 때는 초기죠. 세종이 만들었다 이렇게 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경복궁의 지금의 신무문도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건륭제는 이름이 홍익이다. 홍자, 넓은 홍자. 그래서 이제 경복궁을 재건을 이제 대원군 때 했습니다. 그때 원래는 홍례문이다 이거예요. 이제 근정전 앞으로 가는 문, 근정전 앞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문이 홍례문인데 원래는 예전에 원래는 홍례문인데 경복궁을 재건할 때이 청고종 건륭제의 휘를 피해서 흥례문으로 했다. 흥례문. 홍과 흥은 뭐
뜻으로는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우리나라 경복궁에도 신문문이다, 흥례문이다. 이게 옛날 중국 황실의 휘를 그게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려 시대는 고려 태조도 이제 왕건이죠. 그때는 건자, 세울 건자는 쓰지 마라. 세울 건자를 써야 될 때는 설립자를 쓰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고려 성종에는 왕치입니다. 치. 그래서 자치통감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만 이때는 자치를 쓰지 마라. 리로 쓰라. 자, 치도 다스린다는 뜻이고 리도 다스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때는 고려 때는 자치통감이 아니라 자리통감. 이렇게 했다는 게 일종의 비위다. 많죠? 네. 고려 중순왕 때는 이름이 왕장이에요. 왕씨죠, 다. 그때 경상도에 지금 대구 옆에 경산이라고 있죠. 경산시. 경산시. 옛날에 경산현이었는데 이때 원래 이름은 장산현이었다는 것이죠. 글자는 물론 조금 다르죠. 국수록변에 안 들어갔습니다만 이때 비휘를 해서 장산현을 그때 경산현으로 고쳤다. 그래서 경산이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되죠. 대구는 물론 좀 더 유명합니다. 좀 더 크기 때문에. 원래는 이 언덕구자를 썼다. 그렇죠? 근데 공자님 이제 휘가 구다 이거예요. 같은 글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할아버지 선비들이 이걸 못 참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해서 같은 언덕구자인데 우부방감을 붙인 대구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조는 휘가 이제 이산이죠. 이 산자는 좀 특이합니다. 사실은 보일 시자를 두 개 겹쳐서 산이라고 하는데 또 지명이 또 바뀌고 뭐 다른 것도 좀 바뀐 게 있습니다만 평안북도에 지금의 초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옛날에 이산이었다는 것이죠. 발음이 같다. 그래서 임금님하고 이름이 같은 건 안 된다 해서 이산을 초산으로 바꿨다. 함경도는 이성이라고 있다. 근데 이것은 이원으로 바뀌었다. 아, 왜 성인데 이산인하고 이성은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래 됐는데 나중에 정조가 이산을 이름을 이성으로 바꿨답니다. 정조 이름이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는 사극 같은 거 보면 이산으로 알고 있죠. 근데 나중에 이성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성이 함경도 이성이 이원으로 바뀌었다. 자, 이 두 개를 합쳐서 만들어진 게 또 얄궂은 운명의 그것이 충청도에 있습니다. 충청도 지금 논산시에 있으니까 노성이라고 있죠. 네, 저도 우연한 기회에 노성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어요. 어쨌든 보니까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원래 이 노성이 원래 이산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북도의 이산이 초산으로 바뀐 것처럼 여기에 이산을 안 된다 해서 이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성으로 바꾸었는데 임금님 이름을 또 이성으로 또 바꿨어. 그래서 또 바꿔서 한 번 더 바꿨어요. 그래서 노성이 됐다는 이렇게 정조 임금하고 관련된 비위 때문에 노성은 두 번이나 이름이 바뀌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중국에 이제 원나라가 생겼습니다. 몽골족의 원나라가 생겨서 원이라고 이렇게 됐죠. 나라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 그때 뭐 우리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아마 한국 동양 그 한자 문화권에서는 원래라는 말이 있어요. 원래라는 것은 아 처음부터 맨 시초부터 우리 지금 쓰죠. 아 원래 그런 것이야 할 때서는 원래라는 말이 있었는데 원나라가 들어서고부터 원이 온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나라 이름을 써서 낱말을 만드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예. 근원원자로. 네, 이렇게. 그래서 원래로 이제 바꿨는데 이제 원나라도 망해버리고 하니까 망한 나라 거는 뭐 그런 비위를 이렇게 굳이 지킬 필요는 없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막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아,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나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 우리나라에는 이 원래 바뀌기 전과 후를 두 개를 다 지금 사전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래서 좀 궁금하게 되죠. 그러면 한자 문화권 이 한중일 세 나라 어떻게 차이가 있나 보니까 중국은 보니까 이 바뀐 걸 그대로 쓰고 있어요. 글쎄요. 제가 가진 사전에 좀 아주 완벽한 것이 아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가진 사전에는 바뀐 것으로 쓴다. 옛날 것으로 쓰지 않는다. 일본을 보니까 일본은 바뀐 것이 아니라 옛날 것만 쓴다 이거죠. 제가 가진 아주 큰 사진에도 보면 이 글자는 이 낱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낱말만 나옵니다. 원래 있다가 없어졌고 지금은 이렇게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제 책상 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원래란 낱말을 한국은 바뀌기 전으로 다 쓰고 중국은 바뀐 후만 쓰고 일본은 바뀌기 전에 것을 쓴다.
글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비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글쎄요. 막 재미로, 또는 막 조그만 상식으로, 또는 어떤 자리에 어떤 얘기거리, 화제로 그냥 써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